안녕하세요. AI 신혼부부입니다. 오늘은 통장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통장 명의는 누구로?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장은 따로 쓰는 게 좋을까? 합쳐서 같이 쓰는 게 좋을까? 통장을 어떻게 쓸지 고민 많으시지 않나요? 통장을 따로 쓰되 공동 통장을 만들어 쓰는 방법, 아니면 통장을 합치되 지출 통장을 쪼개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통장을 합칠 거야. 신혼부부 초기에는 서로의 급여 통장을 공개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목돈이나 목적 자금 마련 등 서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각기 다른 택시를 타는 것보단 한 대의 택시를 같이 이용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저희가 통장을 합치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자금을 관리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돈 관리를 위해선 자산 파악이 필수인데요. 통장을 합치면 수입, 지출, 대출 상환 등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자산을 알기 쉽습니다. 또한 중복 투자를 막고 세금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통장 명의는 누구로 할 거야? 통장 명의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 기준으로 만드는 게 좋대. 그 이유는 추후 연봉 상승 시 금리나 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나 요구권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금리나 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대출이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통장 관리도 명의자인 내가 하는 거야? 돈 관리는 내가 더 철저하니까 내가 할게. 통장 관리는 명의자와 별개로 돈 관리를 잘하는 분이 하셔야 합니다. 돈 관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면 예산 안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가계부를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부부간의 신뢰를 위해 투명한 통장 관리는 필수겠죠. 또한 돈 관리를 맡았더라도 투자 등의 재정적 의사결정은 배우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쪼개기는 어떤 식으로 할 거야? 크게는 통장을 4개로 나눌 거야. 생활비 통장 2개, 비상금 통장, 그리고 저축 투자 통장. 생활비 통장을 두 가지로 만들어 유동지출, 고정지출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유동지출 통장에는 체크카드를 연결해두어 식재료나 생필품 등에 쓰시면 됩니다. 고정지출 통장엔 신용카드를 자동납부로 연결하여 관리비, 세금 보험료 등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비 통장으로 활용합니다. 비상금 통장은 월급의 3배에서 5배 정도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상금 통장엔 경조사비, 자동차 보험료, 의료비 등 비정기적이지만 꼭 필요한 돈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비상금 통장으로는 CMA 통장을 추천드립니다. CMA 통장엔 RP형, MMF형, NNW형 그리고 종금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축투자 통장은 적금, ELS, 펀드, 주식 신탁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축투자 통장은 소득이 낮은 사람 기준으로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 기준인 이유가 있어. 연금 저축은 연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초과할 때보다 3%를 더 공제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연말 정산 때 유리하거든. 그럼 우리의 월 수입은 대략 210만 원, 238만 원 정도니 합해서 448만 원이잖아. 여기서 60%인 270만 원은 미리 저축 통장에 넣어두고 고정 지출 86만 원도 고정 지출 통장에 넣어두는 거지. 그리고 비상금 통장에도 10% 정도인 44만 원을 넣고 남은 금액인 48만 원을 유동지출 통장에 넣어서 생활비로 사용하면 되겠네. 그렇지. 여기까지 통장 관리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통장 관리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AI 부부의 방법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부부의 성향에 맞는 통장 관리법을 찾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 후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마스크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고객님 네.
통장 관리를 너무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1억 만들기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1억 만들기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S 월스트리트 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